밀리애니 7월 4일 특방으로 도시전설이 아닌 소녀들의 꿈을 이야기한다는 진짜 애니메이션이 된다고 기정사실을 알렸습니다. 믿고 있었다고 코미노 큰. 아직 밀리애니가 방영이 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기뻐서 춤이 저절로 쳐집니다. 오늘 영상은 춤을 추는 영상이 아니고 다들 아실 겁니다. 밀리애니, 이 단어가 우리 서브컬처 장르에서는 진짜 무패의 전설을 쓴 무패의 왕, 절대 왕이라는 것을. 오늘 영상은 밀리애니 vs 이 단어가 왜 서브컬처 장르의 무패왕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떠한 강적들을 이기고 그 자리를 차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밀리언 라이브는 사이드엠보다 1년 일찍 서비스를 시동을 건 시리즈입니다. 주년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 PV가 공개가 되었고 기대감을 넘치게 해주었지만 결과는 사이드엠이 먼저 애니가 나왔고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엠 사연 있는 미니라는 만화를 기반으로 미니 애니메이션도 나왔습니다. 과거 밀리필드는 극장판 빛의 저편으로 해서의 애니메이션의 가능성도 보았기에 신데렐라 걸즈 애니 이후에 분명 밀리언 애니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주년, 2주년, 3주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특히 4주년 때 보여준 마이티 셀러와 밀리언 PV는 당장 방송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였기에 밀리팬들은 기대감을 품고 있었지만 PV는 PV일 뿐 애니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5주년, 6주년, 그리고 7주년 시간이 지나도 밀리 애니는 나오지 않고 프로듀서들은 애만 태우고 아무런 소식도 나오지 않았죠. 결국 17년 10월 사이드엠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18년도에는 반다이 남코와 A1 픽처스의 계약도 끝나버려 밀리 애니는 진짜 안 나오는 건가라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 전에도 밀리 애니가 가능한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밀리언 라이브의 초기 빛의 저편에서 일어난 스토리와 캐릭터 붕괴, 기존 본과 13명하고 다르게 37명, 지금은 39명의 이야기를 1쿨 분량 혹은 2쿨 분량으로 소화가 가능한가, 여태까지 아이마스 애니를 만들어준 A1 피처스하고의 계약마저 종료가 되었는데 틀이 잡힌 밀리 애니가 가능한가 등등 현실적인 문제로 많이 부딪히고 좌절했죠. 결국 팬들은 애니를 끝까지 안 내준다는 것에 분노하게 되었고 뭐든지 밀리 애니 vs로 해서 승부를 거는 이상한 밈이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발 나와줘라고 시작된 이 밈. 근데 말이죠, 다른 의미로 너무 심통한 거 있죠? 국내 팬들은 신술 삼아 커뮤니티에 밀리애니 vs 마루마루 같은 식의 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역사의 시작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검색해도 최근 것밖에 없어서 제가 들어본 밀리애니 매치 이야기를 하자면 밀리애니 vs 한부 우승, 밀리애니 vs 하프라이프 3, 밀리애니 vs 지우 우승, 밀리애니 vs 라이스버거 최출시, 밀리애니 vs 스파이더맨, 밀리애니 vs 개콘종현, 그리고 가장 최근 승리의 전적인 밀리애니 vs 마음의 소리 완결. 무언가랑 매치시킬 때마다 밀리애니는 연전연승 무패의 신화를 써내려 갔습니다. 3을 모르던 밸브가 3을 내진 않았지만 버추얼 버전으로 하프라이프의 신작을 냈고 최고 전적이 XYZ 시리즈의 칼로스 리그 준우승을 거친 지우를 알로라 지방 리그에 우승하고 챔피언으로 만들어주고 18년도 대회에서 독일 상대로 한국이 2대0으로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일상 개그만으로 항상 재미를 줄 것 같았던 네이버 장수 웹툰 마음의 소리를 완결시키기까지 그야말로 무적의 치트였습니다. 그 외에도 진행되던 매치가 밀리애니 vs 하나 우승 혹은 롯데 우승, 밀리애니 vs 우마 무스맥 게임, 밀리애니 vs 코로나 종식이 있었습니다. 그 뭐만하면 이기는 밀리애니 밈 때문에 서브컬처 쪽 팬들은 밀리애니랑 맞붙게 하면 무조건 도전자 측이 이기는 마법적인 현상 때문에 장난 아닌 장난 밈이 넘쳤습니다. 일부는 진짜 간절함을 담아 매치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마지막 매치로 추정되는 마음의 소리하고의 싸움 후 2020년 7월 4일 3주년 애니버서리 특방에서 진짜 꿈같던 소식이 공개가 되었죠. 밀리애니 각 생방송 플랫폼 채팅창은 물론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를 넘어 각종 서브컬처를 다루는 사이트는 불탔고 한우였으며 이제 밀리프사를 보고 더 이상 애니프사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다들 기뻐하는 한편 영원한 승자의 밈이 사라지자 슬퍼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저도 이 밈은 2039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드디어 꿈이 현실로 되었네요. 밀리애니하고의 마지막 매치는 제가 알기로는 마음의 소리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최 장수하고의 싸움 후 모든 힘을 다한 것 같네요. 이렇게 7년간의 우리들의 간절함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2020년이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의 15주년인 만큼 올해는 꼭이라고 기대했던 분도 많고 페미통 설문조사 중 밀리스타 팀에게 원하는 점을 묻는 칸에서 밀리애니 내주세요 라고 말이 있을 정도로 간절한 콘텐츠였던 만큼 진짜 심장이 터질 정도로 흥분이 되네요. 참 기쁘지만 과연 39명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은 밀리엔이의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에 대해 예상해보고 추측해보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